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명품 창 전문 농원입니다. 여기 와서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 명품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그 모주로 거의 사용을 하셔서 저 아기가 나오면 그걸 키우셔서 이제 여러분께 판매가 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요 아이들이 모주예요. 요런 아이들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게 에이샤마리아래요. 에이샤마리아 요런 아이도 오늘 소개가 될 거고요. 또 요렇게 큰 아이는 마르스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마르스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 요거는 글래머라는 품종인데요. 요 아이도 오늘 소개가 될 거고요. 와, 이거 카르멜이에요. 카르멘. 와, 엄청 이쁘죠? 카르멘. 카르멘도 이거 오늘 소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가 되는 다육들 또 새롭게 사장님께서 금 아이들과 해서 고급 품종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고, 소개되는 다육들은 모두 사장님께서 여기 그래서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쪽 밭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을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 자구 띄어서 키우셔가지고 또 판매를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고 또 소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번식을 하는 곳이에요. 요렇게 커팅을 해서 모주가 이제 여기 뭐 커팅을 한 모주는 그 떼어낸 것은 다른 데도 심어져 있고 거기에서 요렇게 또 자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띄어가지고 심으시는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렇게 사장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커팅으로 해서 아이들을 자구를 내어갖고 키우신다 해요. 그래서 보증이 되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묵은둥이 아니 묵은둥이란다 찐 오리지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에 이제 자구를 하나 큰 거는 비싸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cm 이내 작은 거를 사시면 한 몇십만 원에 산대요. 이런 품종들을 몇십만 원 정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크게 키워요. 키워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런 커팅을 하셔서 이렇게 자구를 내갖고 이거 보세요. 요걸 내서 요걸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이제 뭐 그 포트에다도 갈아주고 또 더 크면은 다른 더 큰 포트에다 갈아주고 해서 요걸 이제 하나씩 다 커팅을 해서 따로 심는 거죠. 요 이런 표현은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근데 금 같아요. 딱 보기에는 아닌가요? 요렇게 하시려면 한 2년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큰다고 해요. 요것도 그렇고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모주를 데려다가 비싼 가격에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사셔서 오셔갖고 이렇게 직접 농장에서 여기 농원이죠. 농원에서 이제 번식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착하게 저렴하게 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품종들 여기 있는 아이들을 아가들 그리고 그 유명한 뭐 보증이 될 수 있는 오리지널 명품 창. 창이죠. 전문 농원이니까 창들을 많이 키우고 계세요. 사장님께서도 다른 거 군민이들 거 없어요. 거의 창이에요. 금하고 창들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제아다육입니다. 제가 농원 이름을 얘기 안 했나? 인천 도림동에 있는 제아다육이에요. 제아다육에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으시고 골라가셔도 좋으시고 밭에도 저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밭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서 그것도 이제 구매도 가능하다 하니까 오셔서 득템해 가세요. 지금부터 준비된 곳으로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번호와 함께 이름하고 해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번호별로 해서 단품으로 세트가 아닌 단품 소개로 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요 11번부터 시작합니다. 번호표가 11번부터 있어서 사장님께서 11번부터 붙여놓으셨다고 해요. 먼저 11번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궁금한 거는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요, 이렇게 밭에다 심어 놓으신 거 금이에요. 엘콘 금이거든요. 금이 너무 멋지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름표 앞에 있는 요 아이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사이즈 잘을 안 가져왔네요. 제가. 이렇게 백금이 잘 들어가 있어요. 복륜으로 해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엘콘 금입니다. 이건 1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가격은 3만원이에요. 와, 금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요 앞에 보이는 요 사이즈가 지금 3만원이고 요 뒤에 보면 철화도 보이고요.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은요. 요거로 하시는 데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보니까 8cm 정도 나오죠. 엘콘 금 멋지게 들어간 금 백륜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3만 원에 1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요, 레인보우 철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철화이고요. 보시면 수영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레인보우라는 것은 무지개라는 뜻이잖아요. 무지개빛으로 해서 금이 나오나 봐요. 금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펄감이 있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금종자인 것 같고요. 가격은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1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한 10cm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지름이.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요거는 12번이고요. 앞에 13번도 역시 레인보우 철화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것도 좀 틀리죠. 수영의 빛감도 좀 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진한 핑크색이 매력인 것 같고요. 수영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한 11cm 전체 이 긴 쪽이 그렇고요. 짧은 쪽은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수영은 이런 수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인보우 철화입니다. 가격 25,000원 똑같습니다. 이거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이거는 호반마리아라는 품종이에요. 호반마리아이고요. 수영과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 진한 빨간색의 빛감이 있고요. 아주 통통하면서 얘도 아주 건강하고 단단하고 돌덩이같이 아주 땅땅하네요. 요거는 한 사이즈 1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4번은 호반마리아라고 해서 4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요, 여기 보시면, 스롱이라는 이름이에요. 스롱. 이름이 특이하네요. 스롱. 수롱입니다.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쌍두 양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고요. 아주 통통하고 짧으면서 손톱 끝이 아주 검은빛 가까운 진한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와, 통통한 입장, 짧은 입장이요. 정말 매력 있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예쁘네요. 이거 보시면 7cm 정도 나오네요. 지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얼굴도 있고 이쪽 얼굴도 있어요. 이름은 스롱이라는 이름이고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이거는 1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여기 사과마리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사과마리아입니다. 이것도 오리지널이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환엽이네요. 이것도 9cm 조금 넘는데요. 9cm라고 할게요. 이렇게 통통 환엽이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이고요. 사과마리아 45,000원 16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마리아 오리지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16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인 이건 오와 땡땡이에요. 이것도 오와 땡땡이고요. 이렇게 원더우먼 금무지라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이에요. 17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것도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땡글땡글한 입장, 동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손톱 끝은 이렇게 붉은 톤에 손톱 끝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주 수영도 멋있고요. 멋지네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오와 땡땡 원도무원 금무지 35,000원. 17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녹금 군생이에요. 녹금인데 이것도 이제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거 엄마 사이즈만 13cm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녹금이에요. 군생이고 35,000원. 자구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두 개가 여기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좋고 군생 자구가 세 개 달려 있는 이거는 녹금 군생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셨고 18번으로 해서 요거는 3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8번에 녹금 군생 35,000원. 18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이제 그 수려라는 품종인데요. 수려 이름도 특이하네요. 좀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이것도 오화 땡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번이에요. 가격은 9만원이에요. 9만원. 수려라는 품종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드리면 한 11cm 전체 길이가 끝에서 끝까지 되니까 11cm고요. 입장 수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수려라는 품종 9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이고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은 까미유 클로테레라는 금이에요. 와, 요 아이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입장이 굳혀지고 있고 자줏빛의 입장과 통통한 입장과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환엽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까미유 클로테 금입니다.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4만원이에요. 4만원. 2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가격은 4만원. 사이즈는 8c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쁘죠? 요거 자줏빛으로 해서 색깔이 와 많이 퍼져 있어요.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까미유 클로텔 금입니다. 4만원입니다. 20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와, 이거는 핑크 베리라는 품종인데 와 색깔이 너무 이뻐요.
완전 맑은 빨강 톤으로 해서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도 이것도 중 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4cm 나오고 자구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격은 55,000원, 2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와, 색깔 환상이죠?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자구도 너무 예쁘네요. 색깔 보세요. 환상이죠. 이거는 핑크 베일이랍니다. 21번으로 해서 가격은 5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완전 진한 빨간색의 빛감 환상이죠. 21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앞에 보면 SP 마리아인데요. SP 마리아는 이렇게 보시면 뒤에 빨간색 빛감과 사이즈는 엄청 커요. 사이즈는 대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7cm 정도 나오죠? 요 SP 마리아예요. 가격은 3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5,000원, 22번이에요. SP 마리아라고 해서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SP가 더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대요. 왜냐면 SP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평범한 얼굴이 아니어서 그래요. 마리아인데도 너무 특출나게 이쁘거나 좀 분류가 되는 품종은 일단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SP라고 유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름이 없으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어주시면 되시고 빛감 보시면 요런 빛감으로 나옵니다. SP 마리아 사이즈 너무 좋고요. 22번으로 해서 35,000원, 35,000원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백록 젤리라는 품종이에요. 요 아이도 젤리로 되는 그런 품종이고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23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 각진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펄감으로 이렇게 빛감을 내어주고 있고 각진 입장이 특이하다. 이거 젤리로 바뀌면 얼마나 예쁠까요? 어떻게 빛감을 내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23번입니다. 백록 젤리 가격 6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오와 땡땡. 오와 땡땡이 어딘지 아시죠? 안단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빛감은 요런 빛감. 와, 이쁘죠? 이것도 손톱끝도 예술이고요. 이렇게 빨간 톤의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색을 내주고 있어요. 사이즈는 중 사이즈로 보시면 되시고 이 아이 이름은 오와 땡땡 안단테예요. 안단테 가격은요 12만원입니다 24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4번에 안단테고요. 사이즈 13cm 정도 나오네요. 13cm 오와 땡땡 안단테 24번으로 해서 요거는 1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은 환엽 주피터예요. 환엽 주피터인데 이 아이 빛감은요 지금 진한 붉은 톤의 빛감으로 나오고 있고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가 환엽 주피터인데 입장이 지금 이렇게 동그랗고 넓잖아요. 대풍으로 크잖아요. 완전 손바닥만한 입장으로 땡글땡글한 동전보다 더 큰 동전 비교하면 안 되지. 엄청 큰 환엽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장 수가 많게 적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 수영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름도 지어지는데요. 이거는 모주가 있는데 모주가 엄청 동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환영 주피터입니다. 이거는 35,000원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요. 25번으로 해서 35,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35,000원 12cm 정도 나온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25번입니다. 환엽 주피터고요. 그 다음 26번 요 앞쪽으로 와서 마리아 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노란 황금빛의 빛감이 너무 예쁜데 이거는 한 13cm 정도 돼요. 마리아 금입니다. 26번으로 해서 이거는 8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금은 이렇게 골드빛으로 해서 이렇게 빛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고 지금 금 쪽에 보니까 약간 핑크톤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은 전체 이제 이렇게 노란 줄도 있고 이쪽 뒤에도 있고요. 사이즈도 좋은 10cm가 넘 없는 사이즈죠. 마리아 금 26번으로 해서 이런 얼굴이에요. 가격은 8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먼디 생얼 철화예요. 먼디 생얼 철화. 생얼과 철화 같이 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요거는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묵둥이 먼디 철화 생얼이고요. 생얼 철화고요. 가격은 5만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 좋은 대품 대형 대사이즈의 사각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얼굴을 보시면 이런 얼굴이고요. 빨간색으로 지금 빛감을 내고 있는 묵둥이 먼디 생얼 철화 27번으로 해서 5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전체 사이즈 15cm가 넘고요. 얼굴은 이렇게 철화가 엮인 거 통통하고 짧죠. 끝에 진한 빨강으로 물들어져 있고요. 생얼굴도 두 개가 딱 같이 이렇게 있어요. 한 몸입니다. 먼디 생얼 철화 27번으로 해서 5만원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28번 녹금이에요. 녹금이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게 전체 사이즈는 거의 20cm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도 자구가 두 개 이렇게 달려있고 금빛 이렇게 보이시나요?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도 자구가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앞쪽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총 다섯 개고요. 이거 엄마 얼굴하고 해서 육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녹금입니다. 28번으로 해서 4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녹금 금이 이렇게 가운데에 그 부분에 금이 다 보이기도 합니다. 28번으로 해서 녹금 4만 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번은 치아와 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 12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치아와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여기도 금 들어가 있죠. 수영은 요런 수영이고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29번으로 해서 치아와 금, 아우 입장수가 정말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9번입니다. 4만 원 치아와 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30번입니다. 30번 요 황금 주피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25번의 환엽 주피터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이 아이가 약간 좀 저거보다는 동그란 입장이 조금 덜 넓적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황금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거예요. 노란빛의 황금 주피터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는 빨간색의 빛감을 주는 거예요. 입장은 똑같이 이제 동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빛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황금 주피터는 30번으로 해서요. 이거 6만원에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는요 한 15cm 정도 나오네요. 황금 주피터 30번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요거는 쉘마리아라는 품종이에요. 요거는 31번인데 와 손톱끝이 장난이 아니네요. 요것도 9cm 정도 나오거든요. 요런 얼굴이에요. 와 이쁘죠. 이거 쉘마리아 35,000원 31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쉘마리아 손톱끝이 이렇게 길고 날카롭고 아주 뾰족하고 너무 이쁘죠. 애기 속눈썹 같아. 쉘마리아입니다. 31번 3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에이샤마리아예요. 에이샤마리아. 요거는 아까 큰 대품 보여드렸어요. 진한 이런 빨간색의 빛감을 올려주는 거고요. 거기도 이것도 이제 거기서 나온 아이인데 이렇게 생긴 얼굴이고요. 9만원에 준비됐어요. 이 아이 가격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에이샤마리아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 아니 1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생긴 수영이 약간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지만 여기 입장 따가지고 수영을 맞춰주기도 하고 햇빛 방향으로 돌려주기도 하죠. 32번입니다. 9만원에 준비돼 있어요. 32번에 에이샤마리아 9만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33번입니다. 블랙 스퍼클론입니다. 우와 완전 블랙이다. 검은 손톱과 날카로운 이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수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블랙 야 완전 까망이네요. 너무 특이하다 이거. 이거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가격은요 33번인데요 3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 15cm 정도 되네요. 15cm로 이렇게 되어 있는 블랙 스포클론 33번으로 해서 35,000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34번이에요. 이거는 SP라고 써 있어요. SP고요. 이것도 보시면 보라색의 빛감 아주 진한 보라색의 빛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동글동글한 입장이고요. 이거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 34번이에요. SP입니다. SP 요거는 1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34번에 SP 창 보라색의 빛감을 내어주는 요 아이는 25,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34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이에요. 요거는 오아 땡땡 마릴리노라는 품종이에요. 마릴리노 아까 대품도 보여드렸는데 요 아이도 정말 멋있는 아이라고 하고요. 가격대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9만원이에요. 마릴리노 오와 땡땡 9만원에 3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이게 보증서잖아요. 진품 맞습니다. 라는 보증을 하는 보증서거든요. 35번으로 해서 오와 땡땡 마릴리노 9만원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오아 땡땡 이것도 글래머라는 품종이거든요. 요 아이도 글래머 맞죠. 가격이 18만원이에요. 요거 보시면 사이즈는 16cm 정도 나오고요. 16cm 나오고 보시면 요렇게 글래머라는 품종 이것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아 땡땡 글래머라는 품종이고요. 요렇게 빨간색의 빛감 나오려고 하고요. 끝에는 살짝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좀 크네요. 큰 게 특징인 것 같고 이렇게 수영은 앞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뒤집어지진 않았네요. 이거는 오와 땡땡 글래머라는 품종 18만원 36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곰마리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37번입니다. 37번 이렇게 되어 있는 곰마리아는 10cm가 넘는 사이즈 같고요. 가격이 2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곰마리아 진한 지금 13cm나 되네요. 입장수가 없어서 좀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끝에서 끝에까지 재는 지름이라서 사이즈는 맞습니다. 2만원에
2만원에 37번 곰마리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주성 그레타 가르보라는 품종이에요. 주성표예요. 와, 이 작아도요. 색깔 보세요. 엄청 예쁘네요. 사이즈는 한 5.5cm 정도 나와요. 와, 주성 그레타 가르보 가격은 8만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숨죽여서 봐야 되나? 멋있네요. 작아도 예쁘네요. 주성 그레타 가르보 가격 8만원 38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38번이에요. 39번 환엽 햇살 돌기마리아 금이에요. 환엽 햇살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뎁 사이즈로 보이고요. 수영은 이런 수영이고 돌기가 나오는 돌기마리아 금 환엽 햇살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이것도 이제 출처를 이렇게 이름에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6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오고요. 수영은 이런 수영이에요. 6만원에 환엽 햇살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39번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6만원 환엽 햇살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39번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토리노 젤리. 와, 이것도 젤리화 되는 거고 색깔도 이쁘네요. 11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35,000원. 35,000원에 이런 얼굴이에요. 우와. 얘도 특이하네요. 각진 입장이고요. 손톱 끝에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고요. 이 아이도 가운데부터 굳혀지는 그런 품종인 것 같고 젤리로 바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포스를 가지고 있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환엽이고요. 통통하고요. 완전 단단하고요. 환엽 토리노 젤리입니다. 40번으로 해서 3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1번은 몬스터 마리아예요. 몬스터 마리아는 이제 입장이 삐뚤삐뚤 막 자유자재로 생긴 게 특징이잖아요.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손톱 끝이 이렇게 약간 휘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일정하지 않죠. 몬스터 마리아입니다.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4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41번이고요. 그 다음에 42번 가겠습니다. 주성 썬키스트예요. 아주 보랏빛의 빛감을 내주는 거고요. 요거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옵니다. 주성 썬키스트입니다. 가격은 6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6만원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진한 보라색의 빛감이 특징이네요. 요거 보라색의 빛감 나오는 게 정말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주성 썬키스트 중사이즈로 해서 6만원에 42번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홍상이 있어요. 홍상이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달달 굳혀진 아이예요. 빛감이 이렇게 예뻐요. 아주 윤기가 아주 반질반질 나면서 끝에 손톱은 아주 검은색 가까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고 입장은 홍상의 특징이 길잖아요. 오래 키워갖고 이렇게 짤막짤막해지면서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홍상 군생입니다. 묵은둥이고 43번에서 3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홍상 생술입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달궈진 군생 3만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44번도 이것도 홍상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고 수영은 뭐 거의 비슷한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초록빛이 좀 있고요. 짤막짤막한 입장이 진짜 특징이 있네요. 특징적이죠. 홍상 생술입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44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로라클론 있습니다. 45번 갑니다. 이렇게 로라클론 요 아이도 진한 보랏빛의 빛감 내어주는 거고요. 썬키스트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입장이 여기는 좀 더 짧고 둥그렇습니다. 로라클론이에요. 사이즈는 사이즈 로라클론도 가격대 있죠. 요거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가격 3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5번으로 해서 로라클론은 3만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르멘이 준비되어 있어요. 카르멘 대품도 제가 보여드렸죠. 엄청 멋있었잖아요. 저쪽에 있거든요. 요거는 35,000원 가격은 35,000원이고 46번이고 요거는 12cm 정도 돼요. 12cm 정도 되는 카르멘 35,000원의 창입니다. 손톱 끝이 이렇게 길면서 뒤집어진 게 요아이는 특징이고 진한 빨간색의 빛감이네요. 요거는 46번입니다. 그 다음에 47번은 설악 마리아 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거는 18만원인데요. 설백이라고도 하나 봐요. 설백 마리아 금이 설악이 아니라 설백이네요. 빛감이 다 온통 다 하얀 금줄이에요. 8cm 정도 되거든요. 와, 안에는 이제 봉합필로에서 모아져 있고 설백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 보시고요. 이거는 18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설백 마리아 금입니다. 그래서 47번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준비된 거는 이제 11번부터 해서 47번까지 보여드렸고요.
혹시 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가요? 금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셔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와, 요런 금. 금종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보면 이런 레인보우 철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그 번호로 있었죠?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금들 저렇게 치아와 금인가? 저거 뭐지? 이름표 이런 금도 있어요. 자운이라는 금도 있고 금 좋아하시면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센세이션 금도 있고 이렇게 금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자운 금 같고요. 여기 경산이라는 금도 있고 이렇게. 금들 이렇게 보시면 화분에다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런 거 너무 이쁘죠. 색깔 보세요. 보석 말이야 금. 이부 도감 도감 금도 있어요. 와, 이런 가격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요. 레인보우 여기도 있네요. 이건 생얼굴이네요. 금 좋아하시면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멕시코 마리아 금도 있고요. 소정이랑 금. 여기 금도 이렇게 보시면 커팅을 하셔갖고 이렇게 자구를 다니고. 와, 이거 수원 몰개인이래요. 너무 이쁘대요. 서산. 몰래 이렇게 훔쳐봤습니다. 사장님 몰래 이렇게. 너무 이뻐서 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금들이 이렇게 다 심겨져 있어요. 밭에 있는 다육이들 자구 띄어갖고 여기다 심으셔서 키우셔갖고 여러분들께 착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인천 도림동에 있거든요. 도림동에 재하 다육입니다. 재하 다육이고요. 여기 창들, 군미들 없어요. 다 창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매니아 때부터 길러놓은 거 가지고 와서 이게 번식을 하셔가지고 자구로 거의 번식을 한대요. 입꼬지보다는 자구 번식하셔가지고 이렇게 키워내고 키워낸 거에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와, 능력자시죠?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큰 사이즈로 해서 정말 몸값이 커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셔서 볼거리가 있어요. 창 좋아하시거나 명품 고급 아니면은 뭐 나만 가지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셨다면 오셔서 구경하시고 득템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주피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환엽 주피터인가 봐요. 그거 같아. 그거 모종인 것 같아. 환엽 주피터도 있고 이쪽에 뭐 황금 주피터 이쪽에 있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황금, 색이 틀려요. 아까는 빨간색이고 얘는 약간 노란색, 금빛이 나죠? 황금 주피터, 카르멘, 카르멘이라고, 이게 카르멘인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카르멘이 어디, 이름표가 어디 있어? 아까 있었는데? 카르멘. 조셀린, 뭐, 이런 아이들. 와, 이건 뭘까요?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케빈 카이저 같고, 이렇게 살짝 가서. 이런 게 지금, 선생님께서 다, 자구 내 갖고 모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자 쓰는 거 봐. 여기 엘샤 마리아가 여기 있었고 카르멘 저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카르멘인가? 그 마르스 마르스. 아이고 바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된 거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제하다육이에요. 저는 또 다른 영상,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 카르멘 여기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카르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